아줌마, 뭐예요? 일로 와봐. 누가 물 주래요? 이거 내 물 아니야? 이거 비싼 거야, 아줌마. 왜 남의 물을 함부로 이렇게 허락도 없이 주고 그래?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아줌마, 월급 얼마 받지? 180만 원. 180만 원? 그거 마셔요. 이거 한 병 다 마시면은 내가 100 더 올려줄게. 어때? 해봅시다. 나 같으면 하겠다. 저기요. 잠깐만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그쪽은 신경 끄시고. 드실 거예요? 안 드실 거예요? 애 대학도 보내야 된다며. 마셔요, 얼른. 드세요, 빨리. 아줌마. 어머니. 저 하지 마세요. 네, 괜찮아요. 어이, 시청년반. 이제 주책 파악 좀 되고 그래요? 이게 돈이야. 돈이 이런 거라고. 이딴 거 붙이고 다니니까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으시지? 응? 어? 아니야. 당신들이나 이 아줌마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. 돈 몇 푼에 간이고 쓸데고 다 내려놓고 사는 상관들이 어디서 와가지고, 어? 자, 가져가. 가져가. 잘 꺼내놨네. 야, 가져가고. 가져가고. 어? 야, 공짜 가져와. 가져가! 왜 안 가져가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세금도 안 내는 분이 이렇게 돈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다 혼나요, 우리한테. 혼나요? 하이, 나 이 새끼 말하는 것 좀 보게. 새끼라니, 말 조심해, 이 양반아. 너나 말 조심해, 이 양반아. 법이 당신들 편 같아? 그래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, 나한테? 그래, 법이 니네 편이라고 치자. 그러면 내 동생한테 넘긴 당진 건물 7개, 우리 엄마 앞으로 명의세탁한 강남 아파트 4채, 그리고 저기 위장 이혼한 마누라한테 넘긴 용인 땅 3만 평, 그 왜 더 못 뺏었을까? 내 건지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못 뺏었냐고. 어? 내 건지 뻔히 알면서 왜 못 뺏었어? 이러지 마세요, 진짜. 회사 가보지. 잘 들어. 법도 돈 따라가는 거야. 있는 놈 편이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 좀 비키세요. 예? 뭘 그만해? 아니, 내가 강제로 시켰니? 아줌마 반대잖아. 에이, 정말 더럽게, 이씨. 괜찮으세요? 아줌마, 베트남 반칙이야. 처음부터 다시 할까? 아니, 지금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.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려?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, 이 그지 같은 새끼야. 그지 같은 새끼라니, 이 자식아. 이 양반 진짜 꼴짝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때리려고? 네. 아니, 저번 시에 저 새끼 여기 있어. 가자. 뭐, 너, 야, 야, 너 몇 살이야, 이 자식아? 야, 너 어디다 대고 반말을 칙칙하고, 이 새끼가. 야, 이 새끼가 도란 어디다 대고, 야. 너 민증 까봐, 민증 갖고 와봐, 이 자식아. 민증? 어? 그래, 까줄게. 야, 나만 좀. 궁금하면 네가 쳐봐라, 이 새끼야. 아, 지금 뭐 하지? 뭐야, 이 씨.
시계야! 야, 거기 있어! 이 시계야! 미시야! 조심! 미시야! 미시야! 미시야!